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우고 있는 콩분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훌쩍 컸어요. 그래서 정리도 좀 해주고, 저 위에 순짓기, 꼬집도 있기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밑에 입장들이 많죠. 이런 잎들은 이제 정리, 이 정도 키가 컸으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요. 하엽질 아이들도 있고, 또 목대 정리도 할겸 해서 어느 정도, 아랫부분만. 이건 입장들이 얇아서, 이 꼬지보다는 적심으로 많이 개체수를 늘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깨끗해졌죠, 목대가. 너무 억지로 떼주면 또 목대에 상처 날까봐 이 정도 떼주고요. 끝에 더 크기 전에 요 성장점을 제가 꼬집기로 없애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성장점이 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쪽으로 자라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식물들이 이렇게 떼주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올지 복불복이죠.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답니다. 한세 개쯤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질간질 성장점 간질간질 이렇게 해줬으니까 제가 밝은 재나 마데카솔 있으면 조금만 살짝이만 상처 덧 나지 않게 너무 떡지게 해놓으면 애들이 나올 때 힘들겠죠. 살짝이 약간 뽀송하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정리해 줬고요. 또이 아이도 겨울에 이렇게 바닥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쑥 성장을 했네요. 진짜 작은 콩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아랫 입장을 조금 정리해 주고요. 애들이 내년 되면 아마 입장도 좀 많이 생기고, 원래 꼬집기 한번 해주고, 내년에 또 꼬집기 한번 해주고 나면, 목대 시원해졌죠? 해를 이쪽 방향으로만 보고 있어서 고개가 약간 삐딱하네요. 그래서 또 요렇게 해줘야지만, 이건 아직 어린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릴 때부터 해야지만 수영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 중에 매니아분이 얼마나 이 꼬집기, 순짓기를 잘 하시는지 애들의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보면 다 작은 얼굴들이 따글따글하게 그렇게 다들 키우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얼굴 어릴 때부터 순짓기 순짓기 꼬짓기 해가지고 얼굴들이 진짜 그분 거딱 보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우셔요. 미리미리 순짓기 꼬짓기 해야지. 카랑코에도 그렇더라고요. 저 카랑코에도 미리 순짓기를 못해서 그냥 쑥 컸는데 원래부터는 더 예쁘게 키워볼게요. 요몇 개가 나올지 복불복 기다려 봅니다. 지금 아직 성장할 철이라 기대를 해 보네요. 이렇게 예쁘죠? 너무 귀엽죠? 애들은 물 마름도 빠르고 해서 또 물도 더 자주 줘야 돼요. 챙겨 줘야 되고 이거는. 하엽될 때, 물 주고 하엽되니까, 또,
묽기 때문에 하엽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짝 말랐을 때 하엽 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엽 떼다가 또 자구 떼고 할수 있으니까 바짝 마른 잎만 떼고 적당한 잎은 그냥 좀 참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엽 보면은 하엽을 두고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손볼 아이들은 또 대충 몇개 봤고요. 자구 쑥쑥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꽃 피더니 이렇게 뚱뚱이가 됐어요. 엄청 너무 커졌어요. 터질 것 같은. 보통 루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콩분이랑 알비료를 몇개 올려줬어요.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이거는 남봉옥입니다. 단단하고 야무지게 크고 있어요. 일전에 적심해서 수영자 보면서 해놨던 우두목이고요. 오늘 햇빛이 쨍하지 않다고 꽃을 안 피워주네요. 햇빛이 쨍해야 얘가 잎을 벌려줘요. 안 그러면 잎을 꽉 다물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핑클루비예요. 핑클루비. 뒤에 또 얼굴이 있어서 얼굴이 좀 삐딱해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답니다. 여기는 콩분 자리, 1차 콩분 자리. 여기는 2차 콩분 자리. 진짜 쬐그만 애들 있어요. 토멘토사라고 합니다. 통통한 기천금이에요. 여기는 제방 창문 너머에 있는 콩분 자리예요. 일전에 적심해 놨던 방울복랑금, 그 전에 해놨던 방울복랑금 두 개. 얼굴 속잎장이 땡글땡글하죠? 죽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종 방울복랑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속잎장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다들 겨울 잘 나고 아주 한 집에서 뽁닥뽁닥 오글오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리 복잡해서 못 들어간 휴밀리스 콩분이에요. 제가 한번 얼굴 한번 잡아줘야죠. 도영공방님 주신 콩분 두 개. 키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키큰 아이 심어놨는데 예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힘이 나는 힐링 가든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 같은 하루 되세요.